여름 산행을 더욱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만 걷는 내내 어문길 대장도 대원들을 챙긴다. 너무 이렇게 딱해서 오랫동안 놓친다 보면 상당히 차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고 그러니까 그다음 그날에 좀 자주 쉬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를 드실 때 상당히 그런 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온 이게 너무 몸을 막 뜨거워지지 않겠고 열이 나지 않겠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흘리지 않겠고 일사병 같은 거 주의하셔서 산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 험준한 오르막길이라도 오르듯 조금만 걸어도 땀이 절로 나는 계절. 하지만 누구 하나 다시 내려가는 사람은 없다. 그저 황매산 정상을 향해 앞다퉈 걷고 또 걸어간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한껏 마시면 우거진 나무숲이 활짝 열리고 그 틈으로 늠름한 봉우리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한참을 올라가던 대원들도 곳곳에서 보이는 황매산의 매력에 취해 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황매산은요, 그래도 옆에 이렇게 계곡물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와가지고 아주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계곡이라서 이제 근데 막 딱 이렇게 올라왔으면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평원이 형전이 펼쳐지거든요. 엄청나죠 이게. 막힘이 없으니까 눈이 막 시원하잖아요. 그냥. 너무 막 가슴이 팡 뚫리고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딱 올라왔으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예.